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모습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증상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다리 부종이나 피로감, 다리 저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동반되는지 살펴보고 빠르게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맥 내부에 혈액 흐름이 심장 쪽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판막이 손상되어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한번 발생하면 자연 회복이 어렵고 악화하므로 스스로 자가 검진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이유 없이 다리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리에 멍이 자주 생길 뿐 아니라 회복이 느리며 수면 도중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가검진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좋고 일상생활 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줄 필요가 있고 다리 건강을 위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자극적이고 맵고 짠 음식 섭취를 피하고 흡연이나 과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가검진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다리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